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짜잔 보충샵을 왔습니다. 여기가 와 진짜 시장에서 바로 골목 들어오면 있는 곳이거든요. 와 일본 갔을 때 약간 그런 느낌 난다. 느낌이 되게 좋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여기 산란목도 있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아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러분들 지금 우선 들어오면은 이렇게 표본이 쫙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구경을 한번 해보자면 와 표본 넵튠이라는 거랑 탄왕장 스푼댕이랑 좀 귀한 친구들인데 와 정말 멋있죠. 오 얘네들은 뭐지? 아 모리시마 아종이구나. 근데 발색이 다 하나같이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짱이죠. 야 저도 사실 곤충샵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표본의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사장님 혹시 표본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네 여기 있는 표본들 직접 하고 있어요. 와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이제 딱정이 친구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색깔별로 따다다다다다다다 다 다르죠. 이렇게 보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 촬영했었던 바로 이제 비단길앞잡이 친구인데 비단길앞잡이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있죠. 와 이게 사장님 또 꺼내주셨어요. 와 이거 모으는 컬렉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 사장님도 이거에 대한 취미가 있으신가 봐요. 이거 다 우리나라 토종 친구들을 채집하신 거죠? 네네 좀 와 이거 보면은 몸통은 약간 주황 계열 엉덩이 부분 배 부분은 약간 초록 색깔. 아 이것도 있다. 야 여기 우선 오면은 눈이 즐겁네요. 이거 그 루리아놀스라고 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영롱한 발색을 가진 친구인데 야 사장님이 계속 뭐 꺼내 주시려고 여기 있어요? 와 대박. 우와 얘네 되게 크네요. 네 좀 큰. 아 루리도 사이즈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하구나. 얘네도 턱 쪽이 많이 달라지고 해서 아, 이 친구들도 분양 하세요? 이거는 지금 표본으로. 아, 표본으로? 네. 약간 그거 같아요. 일본 갔을 때 이제 글로벌 오사카?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톱사슴벌레. 사이즈가 어마무시하네요. 68mm면은 큰 거고, 여기 오른쪽에 좀 턱 변이가 좀 다르죠. 사이즈에 따라서. 뺀 오른쪽 친구는 턱이 더 독특하네요. 좀 내치가 좀 많이 없어 보이는? 네. 오, 근데 진짜 이것들이 유전이 되나? 여기 맞네요. 와, 멋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슴풍뎅이랑 뭐 이것저것 풍이랑 꽃무지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인데 이제 알라카늘소랑 이제 우리모카늘소, 뭐 토파늘소인데 보통 이거 있죠. 이 친구들 보고 장수하늘소 아니냐고 저한테 연락 되게 많이 왔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장수하늘소 아니고 토파늘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버드라늘소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크기가 작게는 이 친구는 작은 거고 또 큰 건 또 큽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하늘소도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거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곤충을 워낙 좋아하는 이제 매니아층 분들이 이렇게 컬렉션이라 하죠. 표본 취미를 하다가 이렇게 모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외국종들도 좀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 보이시죠? 오리엔탈 골리앗 왕꽃무지. 이 친구도 이제 꽃무지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있습니다. 와 이런데 이제 사육실도 있고 이제 사장님이랑 한번 구경을 슬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귀한 니기비우스도 있네요. 와 성별 구분은 혹시 지금 있는 게 두 개째인데 수컷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제한된 구역에서 조그만 그 구역에서만 서식한다는 니기비우스인데 제가 최근에 아는 동생들이 이제 거래를 한 거 보면은 세 마리에 10만 원? 막 진짜 굉장히 세 마리에 10만 원이면 당장 삽니다. 네 되게 싼 그 표본도 10만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귀한 사슴벌레고요. 진짜 귀하더라고요. 이제. 네. 계속 귀해질 것 같고. 저도 3년 전에 딱 3마리 잡았는데 그걸로 제가 올해 좀 잘한 행동이 아 작년에 있구나. 그래서 한 열몇 마리의 성충을 아. 제가 풀어주고 왔거든요. 아, 잘하셨네. 나무 이것저것 막 모아가지고 한 곳에다가 네. 잘했죠? 네. 얘네들은 네. 정말 도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죠. 네. 솔직히 저는 솔직히 보호종이 되었으면 하는 굉장히 예, 귀한 친구잖아요. 사실 두전박이보다 훨씬 귀한 친구. 네, 두전박이는 사실 그 제주도 시흥만 가도 네. 나오는 네. 곤충이기 때문에 두전박이 말고도 더 보호종이 돼야 되는 곤충이 이제 몇 개 있긴 하죠. 네. 예. 네, 이게 그 장수말벌이죠, 아닌가요? 친구는 큰 없는 말벌이라 친구고. 어, 진짜요? 네,
오, 저 지금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아, 이게 장수말벌이구나. 얘가 장수. 야, 진짜 크다. 얘한테 물리면 바로 진짜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독세기도 크고 주입량도 많아요. 오, 요거 그거 아니에요? 말총벌? 네, 맞아요. 야, 얘네들이 꼬리가 굉장히 긴데 제가 알기로는 얘가 구멍, 하늘소 구멍 이렇게 쑤셔가지고 하늘소 몸에 알 나서 기생하는 나무 속에 유충한테 산란간 집어넣어서 기생. 이거 그거잖아요, 그 부주개미벌. 네, 맞아요. 자, 혹시 이거 왼쪽 오른쪽 왼쪽 개미 같은데요? 왼쪽은 일본 개미. 아, 그 구주개미벌. 뿌리가 엄청 아프다고. 네, 저 예전에 많이 쏘였어가지고 농장에 이제 개미벌이 있는지 모르고 어, 홍가슴 개미다 하고 딱 잡았는데 이거 소리 내면서 뭐 쏘더라고요. 그래서 아팠던 기억이. 아, 우와, 이거 그리신 자수. 아, 반은 진짜 나비고. 네, 반은 진짜 나비인데 이게 액자가 떨어지면서 한쪽 날개가 아예 다 부서져가지고. 아, 약간 예술성이 있는데요? 특색있고 멋있는 샵이거든요? 제가 우선은 이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하면 사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로 이제 곤충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제가 직접 채집해본 이 헥사펠이라는 친구도 나중에 제 거 인도네시아 채집 영상 여기 바로 카드 띄워드리면 구경해보실 분들은 보시면은 이 친구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곤충들이 많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려곤충이라 해서 갑충류들 뭐 이렇게 멋다기도 채집해서 키우고 우리나라 곤충인 바로 여기 톱사슴벌레라든지 아니면 뭐 장수풍뎅이 뭐 넓적사슴벌레 이런 것들도 사육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살아있는 거를 좀 신기한 거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가 이제 개체 보관실인 거죠? 약간의 개체들이 전시돼 있고. 아하. 온도가 좀 높아가지고. 네. 대부분의 개체들은 저기 옆에 저장고에. 아, 저장고에 따로. 어, 여기는 뭐가 있나요? 우와, 풍선이랑 뭐지? 우와, 아름답다. 이게 왼쪽에 여러분들 초록 색깔이 이제 홍단딱정벌레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어디 산지예요? 왼쪽에 있는 친구? 평창. 아, 평창이에요? 아,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아,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혹시 이거는 거제인가요? 네, 그건 강원 맞죠. 이야, 이게 우리나라 곤충인데 이렇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곤충들이 많습니다. 색깔별로 아까 표본도 보셨죠? 얘네들이 이제 자연에서 지렁이나 동물의 사체 또는 달팽이, 맞아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육식 친구들이라 좀 사육이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아시죠? 여러분 키우고 싶은 사장님에게 연락. 그리고 드디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박각시예요.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친구고요. 이제 벌새랑 약간 헷갈려 하시는 그런 친구 중 하나인데 최근에도 인스타에도 여러 번 연락이 왔거든요. 여기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벌새처럼 보인다 해서 꿀을 먹고 한다고 해가지고 벌새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박각시입니다. 이 친구가 우리나라의 벌새로 오인받는 SP1 곤충. 이 맛이죠. 사슴벌레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집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사육을 할 수 있어서 진짜 여러분들 파충류도 좋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갑충류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유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에도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체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표본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레오 곤충샵 한 번씩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예, 큰 두렁박 먼지벌레 지금 현재 생체는 없죠? 네, 지금. 와, 요즘 보기 요즘 보기 힘들더라고요. 있는 데가 있고. 혹시 나중에 사장님 저랑 채집 한번 같이 큰 두렁박. 아우, 제가 영광이죠. 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약간 보석풍뎅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요. 이제 만주전박이 꽃무지라고 하는 친구인데 제일 근현종으로 따지면은 그나마 흰전박이 꽃무지라고 이제 식용으로 양식하는 꽃무지 있습니다. 얘네도 근데 번식 잘 되는 편인가요? 저는 번식을 안 해봐가지고. 번식이 흰전박이보다는 훨씬 까다로워요. 아, 지금은 근데 아예 많이 낫긴 했거든. 어, 근데 진짜 멋있다. 자, 무튼 오늘 이렇게 사장님 이제 레오 곤충샵 왔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놀러 오시고요. 오늘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재밌게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래 있고 싶은데 사장님 또 채집을 가신다고 합니다. 무튼 레오 곤충샵 굉장히 재밌고 좋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는 제가 말할 줄 몰랐는데 코카서스 장수풍뎅이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컷의 생식기입니다. 이야 크네요. 야 너 왜 이렇게 귀여워. 나 갈게. 귀여워요.